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하체 운동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 사이러스 언니의 하체 운동을 제 버전으로 큐잉을 각색해서 진행을 할 건데, 기존 영상을 보면 자세의 불안정함이라든지 속도에 좀 일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초급자분들이나 홈트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제가 안전하게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큐잉을 들어갈 거고요. 일단 제가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이긴 해요. 각 운동을 50회씩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마일리 사이러스 기존 영상은 거의 1분 안에 50개씩을 했었는데 저는 50회씩 각 동작을 진행해서 총 11번의 운동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얼터네이팅 런지예요. 뒤쪽 방향으로 리버스 런지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좌우 한 개씩 카운트를 해볼게요. 준비, 시작! 뒤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다리를 뻗어주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런지의 정석, 그 다음에 사이드 런지의 정석, 다양한 홈트 루틴에서 보여드렸던 동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 영상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동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통, 이 골반부터 어깨까지의 박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앞발로부터 무게중심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번갈아가면서 다리를 뒤쪽으로 옮겨서 무게중심의 이동을 계속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계속해서 이 복부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옆쪽으로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다리를 앞쪽에 체중을 두어야지만 뒤쪽으로 이 허벅지가 안 힘들어요. 양쪽 두 다리의 근육을 다 쓰긴 하지만 조금 더 저는 런지로 하체에 약간 이 엉덩이라든지 뒤쪽 근육을 잘 다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무게중심 두는 훈련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이 운동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후! 보내고, 가져오고, 보내고, 가져오고. 혹시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앞에 뭐 의자라든지 폼롤러를 두고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얼터네이팅 동작 자체가 이동성을 주면서 얻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계별로 이 동작을 그냥 단계적으로? 아니지. 제 동작을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네 개 더 해볼게요. 오늘 500회가 넘는 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이에요. 플리 스쿼트로 알려줬지만 이거는 발레 용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드 스쿼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발을 오픈된 상태에서 두고 발끝 위에 무릎을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벌리면서 앉았다가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수축해서 위로 함께 일어나주시면 돼요. 발바닥 전체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지지면, 그 다음에 엉덩이를 깊숙이 앉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무릎을 좌우로 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 마일리 언니는 너무 이게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도 근육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 빠르게 몰아치는 속도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는데 우리 버금이들은 충분히 안쪽 허벅지, 다리 정렬, 코어 근육 지키면서 필라테스 효과, 순환 효과, 하체를 다듬는 효과를 같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마시고. 우리 와이드 스쿼트 제가 100개 챌린지도 있지만 50개가 진짜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지구력도 좋아질 거고 하체 유산소적으로 순환 효과도 있을 거고 정말 칼로리도 많이 많이 소모가 될 루틴입니다. 다시 앉고 내쉬면서 후. 속도가 너무 천천히 가시는 분들은 속도를 1.25배속으로 해서 조금 더 속도감을 늘려서 높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를 벌써 높여버리면 우리가 이따 뒤쪽에 해야 될 운동할 때 이미 하체가 다 지쳐서 진짜 대퇴만 아플 거예요. 천천히 자세를 생각하면서 허벅지 안쪽, 엉덩이 그리고 상체가 너무 앞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상체를 어느 정도 세우는 힘도 사용해주세요. 마시고, 후. 마시고 앉았다가 내쉬고 후. 마시고, 후. 와, 엉덩이가 벌써 펌핑이 되는 느낌인데 제가 실은 앞에 이미 운동 루틴을 하나 더 찍어서 저는 이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로 사이드 런지 갈게요.
다리는 넓게 벌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 위로 엉덩이를 앉게 했다가 반대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좌우 한 개, 두 개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런지의 정석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버금이들이 이 자세는 완전하게 습득을 한 상태에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런지는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거의 편형태로 한쪽으로 골반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에 대한 몸의 인지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골반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될 거고 복부가 막 뒤틀려도 안 되잖아요. 단단하게 내 몸의 중심부, 코어나 복부에는 힘을 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앉으면 돼요. 상체를 너무 숙여질 만큼 앉을 필요도 없고 90도라고 자세가 나와 있지만 사람마다 맞는 자세는 다른 거기 때문에 내 상체와 코어 힘을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유지하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엉덩이의 골반 밑을 의자에 앉았을 때 닿는 이 엉덩이 뼈를 같이 옮겼다가 같이 들어서 같이 앉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 다리는 허벅지 안쪽을 길게 늘렸다가 바닥을 동시에 밀어내면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이제 세 번째 동작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조금 더 화이팅!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한 30개째부터 자세가 무너진다, 억지로 20개를 채우지 마시고 제가 20개를 하는 동안 잠시 물도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쉬어가는 것도 똑똑하게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자, 이제 힙 어브덕션이에요. 센터라인에 서서 두 다리를 붙여주시고 무게중심이 약한 쪽부터 발을 한번 디뎌볼게요. 저는 오른쪽 발 먼저 디딜 거고 반대쪽으로 25개의 힙 어브덕션 동작을 진행해볼게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른 물체나 벽,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스스로의 밸런스 능력으로 버티셔도 괜찮은데 이 지지하고 있는 다리를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센터라인 쪽으로 발 안쪽 날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곧게 위로 끌어올리는 힘과 센터라인 쪽으로 쓰는 힘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골반이 너무 말리지 않게 골반을 활짝 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최대한 길게 멀리 뻗어주시면 됩니다. 골반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머리 뒤로 손을 위치해 두셔도 돼요. 후, 호흡 뺐고 조금 더 후. 자, 다시 숨을 한번 가다듬고 다리 뻗어볼게요. 25개. 허벅지 안쪽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같이 붙으려고 하는 힘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키는 위로 커지고요. 복부 힘과 엉덩이 힘을 동시에 사용해서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너무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우리의 목표는 45도. 45도 각도에서 다리는 최대한 길어지는 느낌을 넣어주시면 돼요. 골반 잡고 키 커지는 느낌으로. 가끔 버티는 다리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해요. 지지하고 있는 하체, 이 힙에서도 이 버티는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등척성 근육이 사용되는 거라서 이 엉덩이가 아프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버티면서, 얘는 수축하면서 쓰니까 그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스트레치 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이 영상에서도 이 중간에 이 허벅지 뒤쪽과 카프를 스트레치하고 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언니도 좀 힘드셔가지고 중간에 쉬는 것 같거든요. 저도 힘드니까 중간에 이렇게 쉬는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다음 동작은 우리가 힙 어브덕션 다음에 스쿼트 넣어줄 거고요. 스쿼트 할 때 이제 우리 버금이들은 스쿼트 너무 잘하니까 우리 버금이들이 PT를 받으러 갔다가 헬스장에 갔다가 트레이너 분들한테 자세 좋다고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진짜 댓글과 후기가 저한테 엄청 많이 보였는데 스쿼트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이 하체, 몸 전신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고 나면 모든 운동에 자세적으로 또 능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스쿼트가 너무 좋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엄청난 운동 루틴 안에도 와이드 스쿼트도 있고 그냥 스쿼트도 있고 스쿼트는 역시 하체 운동에서 빠지면 안 되는 동작인 것 같아요. 자, 50개 채워주시고요. 와, 스쿼트 저는 50개 해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스쿼트 하루 10분 스쿼트라든지 스쿼트 100개 챌린지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지나온 다음에 이 영상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점진적으로 본인 체력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발은 지밀려서 떨어지지 않고 상체가 많이 숙여지면서 엉덩이를 깊게 앉는 것보다 상체를 덜 숙이더라도 엉덩이를 덜 앉더라도 상체를 어느 정도 각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은 스쿼트 자세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맨몸 스쿼트에서는요. 후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후 마시면서 앉고 후 턱은 당겨주시고 등은 너무 말리지 않게 척추를 곧게 세워주세요. 앉고 이 정도 각도에서도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앉았다가 내쉬면서 일어나고 하체가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이제 절반 조금 온 것 같거든요. 화이팅! 두 개 더. 자, 한 번 더. 자,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 두 다리는 붙이고 한쪽 다리 앞쪽으로 뻗어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보내주세요. 발목은 당겨줍니다. 이렇게 손을 손끝으로 발이 닿는 부분을 닿아주셔도 되고요. 반대쪽도 잡고 허리를 곧게 세워주셔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야지 뒤쪽부터 해서 스트레칭이 더 잘 되니까. 다음 동작은 한쪽 다리로 카프레이즈를 할 거예요. 기존 영상에서는 다리를 떼고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다리 붙이고 한쪽 다리 뒤에 발목에 대세요. 발등을 그 상태에서 들어줍니다. 25개 중심을 볼게요. 벌써 다리 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너무 발로 힘을 꽉 움켜진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것보다 조금 더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엉덩이를 위로 뽑아 올려주는 느낌을 사용해서 들면 조금 더 쉽게 내 몸을 위아래로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우리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레이즈한다고 종아리가 막 굵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를 조금 더 예쁘게 다듬고 싶은 분들은 이 동작을 스킵하지 마시고 이 루틴 안에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잡으면서 이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몸통 근육을 계속 사용해주세요. 말을 하면서 버티면서 하니까 훨씬 더 힘든 게 느껴지는데 혹시라도 발목이 너무 불안정해서 막 이렇게 막 쉐이킹 되는 분들은 이 동작을 꼭 벽이나 지지대를 잡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후, 반대쪽도 진행해볼게요. 와. 자, 이 지금 까치발 올리는 아킬레스건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그리고 엉덩이까지 같이 위를 연결해서 위로 뽑아 올려주세요.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 나요. 체중이 너무 한쪽으로, 앞쪽으로 막 이렇게 쏠리면 넘어가거든요. 딱 잡아주시고 위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두 다리를 합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므리고 있는 힘을 같이 사용해주는 것도 밸런스 할 때 도움 되겠죠? 집중해주시고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후, 후, 후.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이 카프레이즈하고 스트레치하고 엎드린 동작으로 하게 되면 끝나요. 화이팅! 후. 키가 위로 커지는 느낌. 두 개 더. 스트레치 한번 곧바로 해줄게요. 상체는 곧게 세워주시고 다리는 당겨줄게요. 5초. 반대쪽도 뻗고 엉덩이 뒤로 발등 당겨서 가능한 범위까지. 자, 곧바로 쉬지 않고 갈게요. 방금 쉬었어요. 자, 네 발 자세에서 다리를 오른쪽부터 진행해볼 거예요. 다리는 뻗어주시고 이렇게 뻗었다가 살짝 가져오시면 돼요. 25개 진행해볼게요. 이 익스텐션 동작과 파이어 하이드런트라는 소화전 있죠? 소화전 모양을 형상한 동작인데 그 동작을 한쪽 다리씩 이어서 두 동작을 하고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뻗을 때 호흡을 뱉어주시면 되고 손목의 무게중심 너무 실리지 않게끔 손바닥 활짝 열어, 손가락 활짝 열어서 바닥 밀어내주세요.
엉덩이에서 다리가 정말 멀리 뻗어진다는 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허리를 꺾지 마시고 복부에 힘을 계속 꽉 준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냅니다. 내쉬고 복부 힘과 코어, 엉덩이 힘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리 접어주고요. 발목 당겨주고요. 하나, 둘, 발바닥을 천장으로 계속 밀어내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옆에 비치는 물체나 거울 이용해 주시면 자세 잡는 거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골반이 전만경사가 있거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코어 근육, 몸통에 집중하면서 모양은 완전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근육의 자극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자, 엉덩이랑 어깨는 천장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대로 사각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무릎을 가슴으로 살짝 가져왔다가 뻗어지는 거는 엉덩이를 조금 더 늘렸다가 뻗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동 범위를 크게 쓰는 거거든요. 조금 더 길게 늘렸다가 한 번에 수축하면 조금 더 크게 움직임이 좀 더 커지잖아요. 혹시라도 무게중심이 자꾸 앞쪽으로 가서 손목이 아픈 분들은 손위치를 조금 더 멀리 두는 것도 괜찮아요. 무게중심을 이 복부랑 엉덩이 쪽에 두어야지 거기에서부터 다리를 뻗어내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진행해볼게요. 화이팅! 차는 동안 이 버티고 있는 구부린 다리는 옆으로 밀리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서 다리를 접었어요. 발목 당겼어요. 밀어줍니다. 엉덩이를 약간 스스로 끌어올려주는 거에 집중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막 종아리 발목이 아프다 그럼 힘을 약간 풀어주시고 엉덩이의 힘으로만 이 허벅지를 뒤쪽으로 무릎을 천장 쪽으로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도 발목이나 종아리 신경 안 쓰고 느낌 찾는데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난 것인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제 예상대로 심박수는 160까지 갔었네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칭 하고 끝내야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다리 11자, 한쪽 다리는 이렇게 허벅지에 걸터주시고, 자, 혹시라도 지금 다리가 막 후두루둘 떨리시는 분들은 앞에 물체 잡고 버텨주시면 돼요. 특히 이쪽 골반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쪽 무릎을 좀 더 열어주는 느낌으로 해서 옆 사이드를 늘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진짜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엄청난 동작이었는데 혹시 이 동작을 진짜 시시할 정도로 따라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는 버그민들이 많아지면 이 속도를 두 배로 올려서 제가 2탄까지 나중에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어나주시고 위로 만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롤다운. 잠시 워물러 있을게요. 고개 힘 빼주시고 호흡만 잠시. 호흡 크게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일어나줄게요. 끝! 다리가 풀리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